저는 아름다운 그대에 대해서 강태준 역할을 맡은 최민호이고요. 강태준이라는 역할은 굉장히 시크하고 차갑고 도도하지만 하지만 속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소년 같은 마음을 지닌 그런 소년이고요. 그리고 국가대표 높이뛰기 선수로서 굉장히 많은 스포츠 스타고 주목을 받는 그런 선수인데 부상에 빠져서 실연에 당했는데 우리 설리양 제이 구제이 양 때문에 웃음을 찾아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에서 굉장히 까칠하고 도도한 역할을 맡았는데요. 아무래도 평소에 이렇게 저희 동료 연기자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겁게 지내다가 또 여기 슛에 들어가면은 또 굉장히 까칠해지고 도도해지는데 처음에는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돼서 극중에서도 표현을 잘 하려는 편이고요. 그리고 극중에서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설리라는 게 이렇게 까칠하게 대하고 이런 부분이 가끔씩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씩 재밌었던 일도 있었고요. 그리고 저희 둘이 연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. 지금은 저희가 그냥 한 달가량 촬영하면서 지금 굉장히 설리뿐만 아니라 다른 연기자분들과도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요. 저희 다 또래다 보니까 즐겁고 유쾌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